예, 안녕하십니까. 더공시 김수원입니다. 네, 좋네요. 우리가 앞에 두 시간에서 우리 결산기에 조심해야 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뭐 결산기에 유의해야 될 공시 어떻게 좀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 주제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자, 넵튠이라는 게임 묘사가 있습니다. 자, 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16년, 17년, 17년에 세 번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19년도에 영업 그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19년도에 12억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영업 이익이 났는지를 한번 보니까, 자,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 이제 영업 수익, 즉 매출이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소폭 올랐는데, 영업 비용을 보니까 영업 비용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11억에서 67억으로 줄었죠. 엄청나게 줄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회사의 영업 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 비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급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71억에서 24억이 줄었습니다. 자, 급여가 엄청나게 줄었죠. 그 다음에 뭐 직업 수수료는 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수수료가 조금 많은 편이죠. 자, 급여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뭡니까? 직원들이 줄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서 임직원 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영업 실적이 개선된 근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죠. 예. 뭐 이상한 뭐 애매모호한 뭐 신규 거래처가 뭐 갑자기 등장한다든지 어떤 뭐 특수관계인과의 뭐 자금 거래가 뭐 크게 보이는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 회사는 너무 명확합니다. 예. 여기서 급여가 이렇게 빵 줄어가지고 사업 보고서 들어가가지고 임직원 현황을 보니까 임직원들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3년 영업 손실이니까 4년째는 뭐 어떤 회계적인 그 좀 장난의 유인이 있는데, 마침 또 영업 이익을 내서 이거 이상한데? 근데 가보니까 자, 급여가 줄었다. 보니까 직원 숫자가 확 줄었다. 이런 경우에는 개선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이런 회사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100% 뭐 완벽하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그 영업 이익이 좋아진 영업 이익을 내게 된 근거가 아쉽게도 매출이 조금 좀 좋아지고 해서 좀 영업 이익이 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회사의 이제 직원 수 조정 뭐 이런 거 영향이 좀 있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예. 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고 통신 장비하고 이제 게임하는 이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15, 16, 17년도 3년 연속 영업 손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결산은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2018년도에 영업 손실이면 4년 연속으로 관리 종목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자, 2018년도에 공시가 2018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2019년 3월 달에 공시가 나옵니다. 어떤 공시가 나오냐면, 자, 이런 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회사가 결산을 하고 나서 매출액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당기 순이익이 30% 이상, 그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변동되는 항목이 있으면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예.
자,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동만 있어도 공시를 하고 좀 작은 회사들은 30% 정도 변동이 있으면 공시를 하는데 자, 이 회사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 자, 18년도에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연결 기준이 아니죠. 왜냐하면 관리 종목 지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니까 자, 연결 기준보다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실적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밑에 기타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내부 결산을 해보니까 별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실적이 나오더라. 다만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있기 전에 정보이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다. 바뀌면 즉시 공시할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별도 재무제표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1.5억 원 흑자입니다. 1.5억 원. 예. 상당히 좀 눈물겹죠. 그죠? 예. 보는 순간 예. 눈물이 찔끔 납니다. 여기서 1.5억 원. 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8억입니다. 58억 적자인데 영업이익은 불과 1.5억 원에 지금 영업이익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잘 봐야 돼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났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가까스로 영업이익을 내면 이거 조금 항상 조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딱 일주일 뒤인 3월 18일 날 이제 감사를 받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감사 보고서를 딱 제출하는데 자, 연결 감사 의견 적정 좋아. 그다음에 뭐 매출액 개별 감사 의견 적정 좋아. 자, 연결 개별 감사 의견은 다 적정으로 좋은데 개별 기준으로 영업 이익으로 가 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26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해 보니까 회사는 자체적으로 1억 5천만 원 영업 흑자를 했다고 미리 이제 공시를 해놓은 상황인데 외부 감사인이 감사하면서 야 무슨 1억 5천만 원 영업 흑자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너네도 26억 영업 적자야 이렇게 된 거죠. 저 질문 하나만. 네. 그 아까 전에 회사가 1.5 이익 났다고 했는데 아마 네, 그거를 보고 그 투자가들은 또 관리회계 종목을 회피한다고 해서 막 불같이 들어갔을 것 같고 아마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예. 관리회계 종목이 예. 회피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는데 예. 공시 보니까 영업이 1.5억 원이래. 아, 관리 종목은 아니구나. 예. 관리 종목 안 되는구나. 하고 3월 11일 날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렇죠.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감한 투자자들은 앞에서 야 이거 2019년도 아니 2018년도 쭉 상황을 지켜보니까 야 이게 상황이 안 좋아 이거 연간으로 영업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1.5억 원 영업 이익이니까 아 관리 종목 피했구나 해가지고 뭐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고 뭐 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올라도 주가 급등량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런 질문에 항상.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주가 변동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종목이고 관심 종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자체 결산을 해서 영업 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회계법인이 와서 감사를 하면서. 야 개발비 비용 처리 덜 했네 해가지고 갑자기 적자로 돌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 종목 막 들어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워낙에 관심 종목인데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어떤 식으로 피해갔냐면 차바이오텍이 그 뒤에 기술평가 등급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예외 있죠. 예외. 이런 예외. 그 연구개발 기업, 네네. 기술평가 등급을 받아서 연구개발 기업이 되면 상장 유지 특례가 적용된다. 그때 차바이오텍이 기술평가 등급을 받아서 연구개발 특례 기업이 되면서 8년인가 10년간인가는 영업 적자와 전혀 상관없이 관리 종목 지정 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 결산으로는 분명히 영업이익인데 회계법인 감사 결과 적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그것도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쪼잔한 영업이익이다 그러면 좀 마음속으로 좀 찜찜하게 아 요거는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영업이익을 만약에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대규모로는 못 만듭니다. 그 분식회계 만약에 적발이 돼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영업이익만 나면 되니까 영업이익만 나면 되니까 요만큼 냅니다. 요만큼. 근데 예, 네, 요만큼 그게 1.5억 1.5억 내는 겁니다. 그냥 1.5억. 예. 일단 의심은 해봐야겠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뭐 반드시 100%는 아니지만 조금 냈다 그러면 이거 감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사업연도 영업 손실에 해당되죠. 그죠? 4사업연도 영업 손실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관리 종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2019년이 중요하죠. 2019년이 뭐 2015, 16, 17, 18 4년 연속 해가지고 뭐 관리 종목 지정돼가지고 뭐 규제 받는 거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2019년도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까지 영업 손실이 나면 5연속이니까 이거는 상폐 실질 심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2019년도 이제 3분기 결산 보고서가 딱 공시되면 바로 열어봐야 됩니다. 딱 보니까 벌써 이게 97억이야. 영업 손실이 97억입니다. 2018년 3분기까지는 2018년 3분기 누적으로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4억이 있었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지금 뭐 매출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117억이던 매출이 42억으로 떨어지고 장난 아니죠. 그나마 이때는 4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금 이때는 지금 마이너스 97억입니다. 영업 적자죠. 이 회사는 뭐 보나 마나 2019년도 연간으로는 보나 마나입니다. 이거는 거의 보나 마나입니다. 거의 99.99% 연간으로 영업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폐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빼겠죠. 예. 상폐 실질 심사 들어가는 회사 주식을 그대로 그대로 갖고 있는다는 거는 이런 상황을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굉장한 그 이 회사의 어떤 뭐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든지 해서 예,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이런 회사는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도 1월 28일에 자 회사가 이제 자백 공시를 합니다. 우리가 내부 결산을 해봤더니 관리 종목 또는 상폐 사유가 발생했네 하고 공시를 하는데 공시 내용을 보니까 최근 4사업연도 영업 손실에서 16, 17, 18, 19의 영업 손실이 났다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2015년도에도 이 회사는 영업 손실이었다. 그래서 이미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회사였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4사업연도 영업 손실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2015년도에도 이 회사가 영업 손실 회사였고 관리 종목 지정되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회사는 5연속이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그거를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예. 한국거래소에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합니다.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상폐 우려 안내 이래가지고 이 회사는 공시를 통해서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 발생임을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폐가 우려되어서 2020년 1월 28일이겠죠. 그죠? 2020년 1월 28일 날 08시 47분부터 매매 거래를 정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남았죠. 그죠? 요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거고 감사 보고서 공시에서 이 상황이 확인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할 거고 그때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1월 28일 이 순간부터 매매 거래는 정지됩니다. 정지되고 회계 법인의 감사를 거쳐서 감사 보고서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겠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황이 똑같다. 역시 영업 손실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쭉 계속해서 또 매매 거래가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16일 날 감사 보고서가 공시됐는데 자 3월 16일 날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서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했는데
역시 5연속 영업 손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상폐 심사 사유가 발생됐고 그래서 매매 정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월 28일 날 회사가 자백 공시를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주식은 전혀 거래를 할 수 없는 종목이 되고 감사 보고서 3월 16일 날 공시됐는데 맞네. 어느 애들 자백한 게 사실이네. 그러면서 그러면 계속 정지 시켜놓는데 자 6월 16일 날 가가지고 자 거래소에서 또 기타 시장 안내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우리 거래소가 6월 19일 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했는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를 할게 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 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하나를 상장되어 있는 회사 하나를 상폐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도저히 이 회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바로 상폐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회계적인 문제 뭐 특히 이런 것처럼 영업 뭐 손실의 문제 본인들이 더 안타깝겠죠. 영업 손실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너네들은 5번 영업 손실 났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바로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1년도 그 내년도 6월 16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6월 19일 날 이후에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개선 계획 냈던 거 얼마나 이행했는지 내역서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확인서 갖고 온 거 한번 보자. 그래서 거래소가 다시 한번 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에 투자한 이제 투자자들은 일단은 올해 1월 28일 이후로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조건 손가락 빨면서 내년 6월 하면서 내년 6월달까지 이렇게 조금 내년 6월달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그럼 이제 뭐 그냥 잊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돈이 많이 들어가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공시도 좀 보고 이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는데 자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개선 가능성을 점검을 해보니까 자 우선은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반기 실적을 한번 보니까 자 129억 매출에 매출 원가가 22억 2019년 반기보다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매출 원가는 똑같아요. 매출이 26억에서 29억으로 늘어났는데 매출 원가는 똑같아요. 22억으로. 그런데 판관비가 보니까 판관비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판관비가. 그러니까 뭐가 늘어났는지를 보니까 광고 선전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자, 뭐 직업 수수료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보통 직업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동 비용이거든요. 회사 매출이 늘어나면 그게 따라서 이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회사 매출이 이만큼 증가했으니 직업 수수료가 이만큼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뭐 광고 선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다.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엄청나게 집행을 해서 매출을 이만큼 늘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업 비용이 매출이 많이 늘었지만 또 영업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판관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기 순이익도 적자인 상황이고 손익계산서만 놓고 보면 회사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뭐 분명히 작년보다는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죠? 예. 지금 영업이익 많이 줄었죠. 아, 적자 폭이 적자가 많이 줄었죠. 순익 그 적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내던 회사가 흑자 내는 게 개선이 아니고 적자 규모라도 줄이고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재무 구조. 회사의 이제 그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확실한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한 1월 28일쯤 되겠죠. 그렇죠? 이 지점이 이때부터 지금 쭉 길게 가로로 아무런 변동 없이 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이제 8개월 이상 동안을 계속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년 6월 12일까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공통점인 게 이렇게 매매 거래가 되기 매매 정지가 되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진폭이 크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스카이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공시 나오는 거 뭐 좀 지켜보시면서 네. 그 만약에 아까 전에 반기로는 적자폭이 많이 줄었는데 네. 흑자가 나지 않더라도 네. 예, 적자폭이 뭐 거의 근접할 정도 줄게 된다면 네. 다시 상장이 유지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봐야죠. 아, 손익이 개선된 겁니다. 적자폭이 줄었다는 거는 그 개선된 거예요. 네. 회사 손익 개선되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들. 만약에 그전에는 뭐 자본 잠식 상황이었는데 자본 잠식을 해소를 했다. 그다음에 회사의 이제 유동성 구조, 회사의 유동성 구조가 뭐 많이 좋아졌다. 회사가 뭐 또 증자를 해서 회사의 이제 그 캐시가 또 뭐 늘어났다든지 또 회사의 뭐 부실한 부분 어떤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나게 되면 네. 다시 상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 부족하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네. 딱 되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1년 더 이런 상태가 더 유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대입니까? 1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수도 더 부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1년 딱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이게 어떤 상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상에 뭐 아니면 상법상에 상패실질심사 개선기간 부여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아마 거래소 규정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1년이 돼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이만큼 개선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기업 그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1년 동안 이거밖에 못해서 너네들 상패야 했는데 주주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을 좀 더 달라 회사에서 또 주주들과 회사에서 한 6개월을 더 달라 했을 때 거래소가 안 돼 임마 1년이나 줬는데 이 자식들 뭐 이렇게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봐서 그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더 시간 그래서 상패 회사 하나를 상패시키는 거는 뭐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그러면 바로 어떤 뭐 상패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정리 매매 기간은 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상패하더라도 상패하기 전에 이제 정리 매매 기간을 주게 되죠. 예. 그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적자를 줄여 나가면은 일단은 기회는 계속 부여한다는 게 기본적인 네네네네네. 예, 지금 원칙으로 나오는 거 예, 예, 예. 이렇게 된다면 공시 열심히 봐야겠네요. 예. 공시 열심히 보셔야 돼요. 예, 자기 투자한 기업들 뭐 그 누차 말씀드리는데 투자한 기업들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보시고 최근에 있었던 공시들 보시고 자금 조달 내역도 좀 보시고 지분 변동도 좀 보시고 어떤 사업 재편 공시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더 공시를 통해서 매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PPT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PPT 만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가지 정말 전체적인 네. 질문이 재무제표로 보면은 네. 그 표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보다 그 각주 이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재무제표 추석. 네. 그 부분에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항상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예.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다 꼼꼼하게 읽으시겠지만 예. 그 안에서 그래도 그 각주 부분에서 이것만은 빼놓지 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혹시 그게 회사마다 다르고 네. 또 업종마다 달라서 그 각주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회사의 그 캐시플로우 같은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회사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냐, 그 다음에 회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하고 회사의 그 캐시플로우상의 영업 현금 흐름하고 거기서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진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재무 상태표에서 뭐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 간의 비율,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버틸 수 있는 뭐 체력이 되는 회사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 회사마다 이제 다 좀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잘 보고 회사의 이제 그 유동 비율, 유동 자산이나 뭐 유동 부채 비율 같은 거를 뭐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계속 어떤 그 일회성 그 어떤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회사가 아닌 건지,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일회성 비용이라는 것이 이제 일회성으로 거쳐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재무제표 가지고 한번 할까요? 어려워요. 네. 그냥 1일 3분 1 회계 보시고 1일 3분 1 공시 제 책 보시면 웬만한 거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어떤 자산운용사의 부사장님이 그 모 회사 재무제표를 들고 오셨어요. 이제 과거 재무제표입니다. 과거 재무제표인데 김 대표 이건 너무 이상하다고,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회사가 분할이 됐어요. 회사가 분할이 됐는데 이분이 분할된 걸 모르고 재무제표 이상하다고 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2분기에 분할이 됐어요. 2분기에 회사가 두 개로 인적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 1분기 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2분기에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짜장인데 1분기에 짜장의 매출은 이랬는데 2분기에 짜장 매출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짜장이라고 하는 회사를 짜장하고 군만두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회사 매출도 2분기에는 두 회사로 쪼개졌기 때문에 1부 매출은 짜장 매출로, 1부 매출은 군만두 매출로 이렇게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아니 이 회사가 1분기에 매출은 이만큼 냈다고 1분기 보고서에 이래 나왔는데 2분기 보고서에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확 줄었다고, 이 자식들 1분기에 그 매출 분식 회계했다가 2분기에 막 급하게 고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이상하네요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분할했더라고요. 분할. 그래서 어려운 것만 보시다 대표님이래서 보다 막 너무 단순한 걸 입고 있었던 거예요. 부사장님 회사 분할했네요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면 그 계약금을 받으면 그것을 바로 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매출로 인식을 안 하고 분할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잘 모르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 계약금을 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매출로 잡았다가 나중에 어이쿠 1분기에 매출로 잡았다가 반기 결산하면서 어이쿠 우리 1분기에 이거 잘못 잡았네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단계에서 뭐 1분기 매출이 그냥 다시 좀 확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뭐 변동 대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동 대가라고 하는 게 이게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사한테 줍니다. 유통사한테 주는데, 자 유통사하고 나하고는 계약이 돼 있어요. 어떻게 계약이 돼 있냐면, 내가 너한테 죄송합니다 너라고 해서 이제 그 편하게 내가 너한테 30%의 마진을 보장을 해줄게. 근데 이 물건 너 얼마에 팔 수 있어? 너 이 물건 저기 100원에 팔 수 있잖아. 네가 이 물건을 1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에 주면 네가 30% 마진이 보장돼? 그러니까 당연히 70원에 주면 되죠. 내가 70원에 물건을 주면 이 친구가
이 물건 시세가 100원이니까 100원 팔면 30% 마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70원에 이 물건을 줘요. 그러면 나는 매출이 얼마입니까? 70원이죠. 70원. 어.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거는 100원을 팔면 되는데 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 물건의 시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이 물건을 팔 때 90원에 밖에 못 팔았어요. 네. 시세가 떨어져서. 그러면 이 친구는 30% 마진 보장 계약이 돼 있는데 자기는 90원밖에 못 팔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와가지고 찡찡댈 겁니다. 나 90원밖에 못 팔았으니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네가 90원에 팔았으니 네가 30%의 마진을 벌려고 그러면 90원 곱하기 0.7을 하면 63원. 내가 너한테 63원에 줬어야 됐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63원에 준 걸로 그렇게 할게 하면서 내가 처음에 70원으로 인식했던 매출 있잖아요. 그거를 63원으로 고칩니다. 고치고 네가 나한테 그냥 물건값으로 나중에 63원만 줘. 어, 있냐? 그러면 그래 이제 90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나 70원 안 줘도 돼? 그래. 어. 그럼 내 63원만 받아. 이게 변동대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출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매출이 조정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하다가 변동대가 이야기가 나왔죠? 예, 하여튼, 네. 어, 하여튼 그런 아, 그런 로열티하고 그 바이오 로열티나 이런 얘기하시다 갑자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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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제 쉽지가 예, 않다는 예, 말씀 네. 이제 드린 거 사실 뭐 이 공시도 쉽지는 않죠. 예. 제가 여기 와서 더 공시하지만 뭐 저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좀 뭐 당장 내가 빨리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싶은데 자꾸 뭐 결산일날 공시 보라고 그러고 뭐 내부 결산 뭐 3년 연속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근데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아령을 매일 20개씩 해서 한 6개월을 해야지 이게 근육이 되는 거지 하루에 앉아가지고 300개 하면 이거 팔 떨어져 나가요. 이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거 끊어져요. 이거 예. 공시하고 재무제표 이거 하는 겁니다. 하루에 아령 10개씩. 예. 3분 1공시 1일 3분 1공시 1일 3분 1회계 제 책입니다. 다려면 알 겁니다. 네, 또 뭐 질문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